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만섭입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버스킹 라이브를 통해서 길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이 동성애를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출연료도 안 받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우리 크리스찬 아티스트 김소영 찬양 사역자께서 최근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셨어요. 제목은 새날을 보게 되리라. 제목이 참 은혜롭죠. 새날을 보게 되리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서 동성애 반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귀하게 봉사하셨던 헌신하셨던 김소영 찬양 사역자께서 이번에 디지털 싱글 앨범 새날을 보게 되리라 발매하신 건 너무나 축하드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동성애를 막는데 서로 연합해서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